예,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영광이다.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야! 그렇죠. 저희도 네. 괜찮아요? 안 힘들어요? 네. 아, 좋겠네요. 미안, 시원해? 네. 평상시에 받았던 거랑 어때? 발 마사지 받아봤지? 네. 어떤 거 같아? 받았어? 조금 덜 아파. 덜 아파? 네. 일부러 살살 하고 있어요. 자극 안 되게. 아픈 거 원해? 아니요. 형이 얼마 전에 안 힘들었어요? 네. 아까 강의 끝났어요? 네, 이거 두 번째로. 울산이 좀 와줘주세요. 울산이요? 네. 아니, 울산이요. 울산이네요? 네. 잘 긴장? 네. 시원하게. 네. 바라보니까. 네. 잘 가요. 이따, 아빠 집에 가서 자야 내일 아침 멍청한다. 아빠 힘드시네요. 어디가 제일 시원했어요? 다리? 발? 종아리. 종아리? 네. 발? 발하고 이런 데는 안 아팠어요? 네. 다행이네요.
다리 보니까 운동하기 진짜 좋은 다리 가진 것 같아요. 종아리도 얇고 그리고 사진은 길고 발목은 얇고. 달리기가 또래 운동하는 팀보다는 좀 느렸어요. 그래요? 네. 저는 육상을 했었거든요. 네네네. 아, 고등학교 때. 아. 발은 빨랐거든요. 달리기 때서 누구한테 저번 적은 없는데 네. 얘는 느리다는 얘기를 계속 들으니까 아. 난 얘한테 막 소리를 좀 했죠. 아빠는 접은 적 없다. 근데 이제 나중에 알게 됐던 거죠. 내가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쟤는 정말 최선을 다해 뛴 건데 나는 그걸 몰라주고 아. 생각해보니까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 뒤로 이렇게 해봐. 누워봐봐. 짧아. 짧아? 짧아. 서서 보시니까 핸드폰 써버릴게요. 절대 안 앉아. 오늘 경기에 수행될 매치볼을 주심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우승은 패밀리데이로서는 SNS 이벤트를 통해서 당첨된 박창빈님의 관련 직접 전달을 해주시겠는데요. 박창빈님은 SNS 수승이 만약 우승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승 대표팀 전략이라고 수행이 있습니다. 박창빈 선수에게 기대와 희망을 주고자 부모님께서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박찬민 선수의 빠른 타임을 기대한다면 힘찬 것으로 정리해 주십시오. 아니 너무 카메라 어려워하다고. 왜 그래? 네? 어? 아, 편하게 할게요. 야 카메라 잘 나와. 화면빨 잘 봤는데? 찬민 화면빨 잘 봤는데? 오케이 이렇게 계속 갑시다. 사진 찍어주세요. 어? 볼래요. 사진 찍어 볼래요. 사진 찍어? 네. 아니 휴대폰 볼래요. 휴대폰 가져온 보여줄게. 해봐. 조개성 야 재민아 조개성이 차한다. 아 미치겠다 이거. 이렇게 해서 여기서 차미라 조규성 선수가 골로니까 좋아? 네. 차미라 라커룸 가는데 어떤 기분이야? 처음 가봐요. 뭐라고? 처음 가봐요. 처음 가봐? 네. 긴장돼? 어? 조규성 선수. 아 축하드립니다. 멋있다.
것 같아요. 여기 약속 붙었는데? 아, 시켜야죠. 아, 줄게. 좀만 빠르게 이동하겠습니다. 우선 안에 가서 꺼야 바로 줄게. 있는 거. 이상용. 우선 먼저 들어가셔야 돼요. 우선 들어가세요. 아니, 나 사진 찍고 올게요. 들어가. 여기 여기 지금 옆에 가서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뒤로 좀 나와. 맞아. 한번 더 할까요? 오케이, 한번 더 할까요? 맞아,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말라, 소리 질러. 파이팅! 하나, 둘, 셋! 하겠습니다. 여기 한 번만 볼게요, 이쪽. 프리미어 패밀리 투어를 함께 했는데 어떤 점이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일단 경기 보는 게 제일 인상 깊고 경기 하기 전에 심판한테 가여가지고 볼 전달해 주는데 선수들이 뛰는 잔디를 밟아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아까 조경 선수가 경기 들어가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뭐라고 했어요? 아까 교성인 선수가? 후반전에 들어갔는데 후반전에 잘 보라고 볼 넣는다고 약속해 주고 왔어요. 그러면 경기장에서 어떤 게 또 가장 즐거웠어요? 응원 소리하고 그런 걸 오랜만에 들으니까 가까이에서 보고 그러니까 좋았어요. 그럼 앞으로 또 엄마 아빠 말 잘 들으면서 열심히 치료받고 또 밥도 잘 챙겨 먹고 다음에 또 옛날처럼 경기장에서 다시 뛰는 모습 보여줄 수 있는 거 약속할 수 있어요, 그러면? 네. 그럼 오늘 조기성 선수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마디 해보세요. 축구와 준다고 해서 고맙고 그리고 다음에 오면 아는 척 한번 해주세요. 오늘 이렇게 좋은 이벤트에 저희가 초대를 받고 다행히 당선이 되고 해서 선배님들 있고 저희 가족들한테 아주 뜻깊고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선배님도 오늘 계기로 더 열심히 근무해서 치료 잘 받아서 정말 그라운드에서 지금 오늘 뛰었던 선수들 못지않게 누빌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이 화이팅 해주십시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천빈이가 FC 안양이라는 팀에 대한 이런 소중함을 더 느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규성 선수가 또 우리 천빈이한테 약속을 잘 지켜주셔서 선빈이한테 더 의미 있는 그런 날이 됐던 것 같아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프시 안녕! 화이팅!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